요즘 테크에 이어서 집 인테리어도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이제 갖다 보니까 지금은 천장을 이제 직접 뚫어서 조명에 막 버튼까지 만들고 있긴 한데요. 뭐 이 이야기들은 천천히 뭐 조금씩 풀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홈 인테리어의 이제 꽃이라고 불리는 실링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실링팬 하면 뭐 여러 가지 막 그 과거부터 있었던 그런 제품이기도 했죠. 되게 화려하게 생긴 이제 실링팬 그런 것들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실링팬 제품을 알아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요즘 인테리어에 맞는 그런 실링팬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천장에 선풍기, 큰 선풍기가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샤오미 선풍기 그걸 구입해가지고 꽤 만족하면서 계속 사용을 잘 하고 있었어요. 너무 잘 사용하다 보니까 그거를 리뷰할 시간도 없었네요. 그런데 아기가 이제 태어나게 되고 아기가 걷게 되고 날뛰게 되면서 선풍기에 손가락을 막 넣으려는 시도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풍기를 잘 사용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러던 중 이제 제 아내를 통해서 실링팬이라는 게 있다. 저는 이제 그 전까지는 아예 모르고 있었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고 우리도 설치하자 그렇게 아내가 이제 말을 해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 자체를 이제 잘 모르다 보니까 정확히 어떤 식으로 이제 설치해야 되는지도 어떤 부분을 막 미리 고민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서 거의 6개월 이상 네, 그 생각을 방치해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름이 되기 직전 실링팬을 꼭 설치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실링팬 시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인테리어에 인 네, 그것도 아예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업체에 맡겨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제품만 제가 미리 주문해 놓는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실링팬 제품은 네, 여기 네, 아예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네, 이 제품을 구입을 했어요. 구매하고 보니까 대중적으로 되게 많이 설치하는 그런 실링팬 브랜드 제품 중 하나더라고요. 루시에어 레이더 3 52인치 132cm죠 네, 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선택했던 이제 이유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일단 시공을 딱 했을 때 그 천장에서 그 모터 그 시작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마감 부분 그게 타사 제품 대비 되게 밀접하게 붙어 있는 네, 그런 제품이 루시에어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마음에 들어서 이 제품을 선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 천장과 일체형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날개 디자인이나 그 실링팬을 딱 봤을 때 전체적인 그런 비율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이 제품이 저는 이제 제일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설치하고 보니 뭐 다른 제품들도 솔직히 다 이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링팬을 이제 사용을 하다가 전원 스위치 그러니까 전원 공급하는 것 자체를 차단을 하고 나서 다시 전원 공급이 들어갔을 때 그러면 마지막 정보를 기억해 가지고 그 정보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온 한 상태에서 바람 세기를 4로 했다 그 상태에서 전원을 차단하고 나중에 전원을 다시 공급하게 되면 그 모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게 장점이 있냐면 집에 전등 스위치 있잖아요. 그 전등 스위치에다가 여기 이 루시에어 실링팬 선을 연결하게 되면 그냥 내가 마지막으로 세팅했던 마지막으로 동작했던 그 실링팬대로 동작을 했다가 아니면 아예 차단을 했다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실링팬에다가 상시 전원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이걸 모르고 전등 스위치랑 연결을 했다 그러면 전등 스위치 켜고 리모컨으로 또 동작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라고 보니까 오히려 좀 더 귀찮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매우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 리뷰는 솔직히 막 스펙이나 그런 건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동작하게 됐는지 왜 이걸 사용했는지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고 정말 만족하는지 후회 안 하는지 그런 위주일 것 같아서 그 위주로 샤샤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도 중간중간에 막 푸티지 예, 자료 화면대로 막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실링팬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네, 이미 잘 이해하면서 보시고 계실 것 같아요. 리모컨은 RF 방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서 방 안에서 이 리모컨을 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실링팬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RF 주파수는 이제 477 이제 그 헤르츠 그 방식이어가지고 제가 IoT로 별도 동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좀 안 되더라고요. 저희 집은 천장에 이제 에어컨도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중앙에 실링팬을 딱 달았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콜라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대형 에어컨 선풍기를 트는 느낌? 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실링팬을 여름에는 이제 정방향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그리고 겨울에는 역방향 뜨거운 공기를 위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려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한다라고 매뉴얼에도 적혀 있고 대부분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 이제 그 에어컨 바람이 이제 직방으로 막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너무 추워서 오히려 겨울에 사용하는 그 역방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어컨이 집 전체적으로 이렇게 은은하게 퍼져주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잘 사용하고 있는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링팬을 이제 설치할까 말까 고민이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많이 하는 고민이 이걸 설치하면 층고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다 보니까 좀 미관상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괜히 막 손을 이렇게 뻗었을 때 손이 다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링팬 설치를 실제로 미루기도 했고요. 사실 설치하고 대략 한 일주일 지나니까 그냥 몸이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냥 천장은 딱 그 정도다. 머리 위에서 막 실링팬이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긴 한데 솔직히 그닥 신경 쓰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제 딱 든 생각이 층고가 대략 한 230cm, 2.3m 그 정도만 되면 실링팬을 설치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신 거실에서 이제 만세를 막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머리 위로 나른다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초반에는 저도 한 그 일주일 그 적응 기간 동안 그게 어색해가지고 커튼봉을 설치하려다 커튼봉을 위로 딱 올렸는데 바로 실링팬을 막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날개를 끝에를 이제 살짝 깨먹긴 했는데 AS센터에 연락하니까 뭐 날개를 제 돈 주고 따로 구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한 세트를 구입을 해놓긴 했습니다. 뭐 그래도 이건 적응되면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공 비용 이거 솔직히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실링팬을 설치하게 되면 기존의 그 메인등 있잖아요, 거실 메인등, 그걸 떼어내고 거기에다가 실링팬을 이제 설치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실 메인등이 없다 보니까 조명이 그냥 하나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량이 전체적으로 딱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실링팬 설치하는 집들 보게 되면 실링팬 설치하고 간접 조명들이나 아니면 메인 조명들이 될 만한 그 정도 광량의 매입등 다운라이트들을 좀 달아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실링팬 주변으로 조명을 좀 더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따로 주문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 우물 있잖아요, 거실 우물, 그리고 푹 들어간데 거기다 실링팬 설치하고 그 사이드로 구석에다가 다운라이트들을 이제 핀 조명 동그란 것들을 이제 박아주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게 좀 미관상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물 안에 둘러치는 간접 조명 같이 우물 조명을 시공을 따로 했어요, 같이. 그래서 주백색, 전구색 두 줄로 이제 시공을 했다 보니까 그 두 개를 모두 켜게 되면 이전에 이제 메인등이 있던 것처럼 집안이 전체적으로 딱 밝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 되면 결국 우물만이라도 천장 도배를 이제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우물 끝에를 마감 처리를 또 어떻게 할지 조명을 이제 우물 조명을 설치하게 되면 그래서 그 몰딩을 막 넣냐 아니면 몰딩을 없이 가냐 또 그런 거에 따라서 막 금액이 막 바뀌고 시공 기간도 바뀌고 막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이쁘게 가자라고 해서 무몰딩이라는 도배 방식을 선택해서 시공을 하게 되었고 자료 화면과 같이 우물과 천장과 일자로 쭉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시공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비용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거실부터 복도 현관 그 모든 이제 천장들 있잖아요. 그 모든 천장에 있는 그 모든 조명들을 다 떼고 재배치하고 그렇게 시공을 진행하긴 했어요. 이건 또 나중에 제가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때문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청소는 저는 이제 살면서 이제 이거를 시공을 한 거잖아요. 뭐 솔직히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냥 좀 지저분해지긴 했는데 할만했고 청소도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걸레로 한 두 번 정도 다 벽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깔끔하게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한테 선풍기 그건 개인적으로 좀 위험 그 자체더라고요. 그런데 실링팬을 설치하고 나서 그 부분이 일단 매우 안전해지다 보니까 아 선풍기를 모두 없애고 방마다 실링팬을 달아야 되나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실링팬을 달게 되면 그 선풍기가 원래 있었던 자리 있잖아요. 거기가 딱 여유로워지니까 공간 확보도 확실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실링팬 하나 딱 달았다고 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평범한 집에서 아 그래도 여기는 좀 집을 꾸몄구나 네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게 실링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손님 놀러 오게 되면 그 공기가 약간 탁해지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많아지면. 근데 실링팬으로 막 공기를 계속 순환을 시켜주다 보니까 다 같이 약간 쾌적하게 지낼 수 있다는 점, 그 점도 괜찮았어요. 이 정도면 실링팬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이 영상을 시작으로 저희 집을 IoT로 이제 꾸민 이야기라던가 조명을 직접 설치하게 된 이야기라던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실링팬을 제가 직접 셀프로 막 시공을 하는 아직은 안 했지만 할 예정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실링팬이나 조명 IoT도 테크 이제 제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것도 재미있게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루시예요.
레이더 3 52인치 실링팬 그 제품을 설치했던 저의 생생한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